대한 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만 주치는요,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안타깝게도요,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청소년들 주변에요,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해 환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예. 우리 청소년들이요, 음주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 비만도 늘어나고 있고 막 이렇게 늘어난 추세들이 많아요. 예. 왜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요, 서양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든지 조기 교육이나 조기 노출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술, 담배, 유해 환경 이런 거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비만 이거는요. 예. 고등학생들이 왜 생긴지 저 알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살이 많이 찌더라도 대학 가면 빠져. 그리고 대학 가면 예뻐져. 저 살 다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살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냥 살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이게 비만 가만히 놔둬도 돼요? 동엽 씨도 대학 가서 살 빠지셨나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답을 너무 명쾌하게 주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예, 그러니까요. 대학 가면 살 빠진다고 굳게 믿었는데 대학 가서 술살 찌는 경우 꽤 많죠. 네. 이 비만 습관은요, 어릴 때부터 잡아주는 게 좋아요. 결국 우리가 먹는 거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세포를 형성하는데 근육세포, 지방세포 이런 거 다 소중하면서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 음주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청소년들끼리 몰려다니면서요, 과음을 하는 게 문제죠. 특히 조절 능력이 아직 부족한 소아청소년이기 때문에요, 폭탄주 마신다고 과음하고 중독되고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요, 나중에 성인 돼서 만성질환이나 혈관질환으로 이행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